혹시 하나 흘리지 않았어요, 애기? 예전에 20대 초반 때, 그죠? 네네. 애기가 안 들었었죠? 네. 내년 후반에쯤 되면 애기 울음소리 나네요. 이 아기는 나도 네. 이름을 팔아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출생 전에 불공을 많이 드려야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자손이 귀하다 이래. 그래서 칠성님 전에 좀 공을 많이 드려야 귀한 자손이 귀하기 때문에 칠성님 전에 공을 많이 드려서 공덕으로 자손을 본다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내년에 아기를 가지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네.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내년에 네. 결혼한 지몇년 되셨어요? 3년 차예요. 3년 차. 네. 애기가 안 들었었죠? 네. 3년 차, 35년, 35살에. 35살은 애기가 있네요. 35살이에요? 네. 그래도 조금 늦네요, 계획보다는, 그죠? 귀하다 그랬죠? 손이 귀하다고. 손이 귀해. 그래도 서른다섯 되면은 울음소리 나와요, 애기 울음소리.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없고요. 칠성님 전에 이 아기는 나도 네. 이름을 팔아줘야 돼요. 이제 제가 공덕을 드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칠성님 전에 팔아야 돼요. 만약에 네. 그렇게 만약에 못하게 되면 네. 혹시 아기한테 뭐 건강이라든지 그런 앞날에 뭔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애기를 낳으면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신령님 전에 팔아주라는 얘기야. 칠성 전에. 그거는 이름만 갖다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애기 명주를 잇고 탈 없이 커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뭐 칠성님 전에 뭘 이름을 건다라는 거는 예. 무속인 선생님들께 이제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본인이 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혹시 하나 흘리지 않았어요, 애기? 예전에 20대 초반 때, 그죠? 네네. 하나 흘렸다 그래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철없을 때니까. 그래서 그 원인으로 안 들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은 없게 나와요. 이사요? 이상. 이상이요? 이상은 없는데 자연 임신이 조금 더딜 뿐이야. 그러니까 좀 공덕을 드리고, 삼신 할머니한테 좀 빌고, 이렇게 해서 손을 본다 그래요. 그러면 그 아기를 낳으면, 칠성님 전에 명다리를 걸어주라 이거야. 이름을 팔으라는 얘기는, 그러면 그 아이가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잘 자란다 이래서 이름을 팔아주라는 게 칠성님 전에 명다리 걸어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내년 후반에쯤 되면 애기 울음소리 나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사를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역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남편이랑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 아닌 갈등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사를 가고 싶다 올해는 싶고, 가지 마세요. 아, 올해는 가지 마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쪽이 제가 분양을 받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분양을 받았으면 세를 오세요. 아, 세를 놔요, 그냥? 예. 그리고 저기 뭐야, 3년 있다 들어가세요. 3년 있다가요? 네. 지금부터 3년이요? 예. 그러면 엄마 나이 35에 들어가란 얘기야. 아, 네네. 지금 네. 그 손도 귀한데 자리를 옮기면 네. 네. 또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동수가 없어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신랑하고 그걸로 간에 가자마자 다투지 말고 네. 그냥 저기 분양받은 거를 그냥 잠깐 세를 주고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좀 살다 나가면 들어가서 사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네.